자, 26번. This year's Turner Prize exhibition at the Tate Gallery. 그러니까 올해 Turner Prize exhibition. 그러니까 이제 그 Turner Prize니까 터너상의 프라이즈니까 이제 상 받은 거 어디서? 이 Tate Gallery에서 그것이 mixed bag of hits and misses 라고 되어 있네요. hit. hit는 말고 hit 친 거고 miss는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종의 하나의 어떤 단어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랑 실패한 거 그거가 같이 섞여 있다. 어디에? 이번 수상작의 그 전시회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게 섞여 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전시회 작품이 좋지 않다. 쓰레기도 있다. 이거죠? 그럼 바로 맞아 번역하면 되겠네요. In defiance of clearly ambitious aims. 모르겠어요. 근데 이 D2로 시작하니까 그 느낌이 뭘까?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의 명백하게 야심이 있는 그런 목표에서 death is blank.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봐가지고는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옵니다. 왜? 너무 지금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 이 상황에서 다시 death가 들어가 있는 거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기 있죠? 대문자라서 눈에 바로 띄네요. 자, 읽어보니까. 자, supposed to be a deliberately uffish and jockey. 이거 다 uffish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jockey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죠. jockey는 뭔데요? 이거 웃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스운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우습게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death의 아이러니는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gets lost 잃어버려졌답니다. In the mediocre execu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mediocre execution이니까 mediocre, middle 무슨 뜻이에요? 중간이죠? 그래서 mediocre 하면은 보통 정도 되는 그런 그 솜씨 때문에 웃기려고 했던 게 잘 웃겨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ambitious aim 이거 긍정적인 건데 그 이건 웃기려 했는데 못 웃겼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defiance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의 명백한 야망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death는 안 좋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때려 맞힌 거예요. 이거 defiance라는 단어 모르는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봅시다. 초이스 A에 comic despite the dark subject matter he focuses 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death는 웃기다 뭐에도 불구하고 dark subject matter he focuses on 나왔는데 일단 지금 코믹은 실패했다고 나왔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 B는 death is far superior 훨씬 더 우월한데요. quality가 champions other recent pieces. 자, 지금 여기서도 gets lost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이거 바로 버리죠. 이 문장 때문에. 그 C는 in keeping with the humorless mediocrity of his recent works. 아, 그의 최근 작품에 어떤 재미없는 유머를 있으니까 유머가 없는 그러한 평범함을 keeping with 유지하고 있다. 자, 부정적인 언급이죠. 나쁘지 않아 보이고 D는 death는 is about a topic Chapman would have done better to make light of 해서 이거는 주제인데 Chapman이 더 잘 했을 법한 주제다. To make light of 해가지고 이제 그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러면 답되는 거 C 되겠네요. 챙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저는 이해가 안 됐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제대로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이 좀 안 된 거예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과제로 이제 틀린 거는 이 문제의 첫 문장을 영어 쓰시고 한글로 이제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은 우리가 지금 그 머리로 해석하는 거랑 써서 해석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인 해석 능력은 머리로 많이 해석하는 것보다는 쓸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한번 써서 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